네, 앞서 전해드린 소식과 관련해서 불법 개사육장 폐쇄 후 개들의 구조와 치료, 그리고 분양까지 함께 해오고 있는 하남동물병원으로부터 현재 분양 상황과 남은 구조견들의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구조 당시 200여 마리의 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새롭게 조성된 보호소에 현재 몇 마리 정도의 개들이 남아 있나요? 지금 213마리 정도에서 지금 한 60여도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200여 마리에서 60여 마리가 남아 있다면 나머지 한 130여 마리 정도 분양이 된 겁니까? 그렇죠. 기증을 통해서 네. 보통 한 지금 한 거의 한 80마리? 아. 그 나머지는 일반 분양자들이 분양을 해갔습니다. 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의 손길을 주셨군요. 그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구조 당시 이제 각종 피부병, 그리고 이제 뭐 심상사상충에 감염이 우려돼서 마취제도 사용하지 못하고 직접 일일이 손으로 다 끌어내서 이제 구조를 하게 됐는데요. 치료 과정은 어떻게 잘 진행됐는지 좀 궁금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애들이 막 피부 괴사도 굉장히 심하고 있죠.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되게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를 거의 한 보름 정도 하고 나서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몇 마리 정도나 직접 치료를 하셨어요? 30, 40, 한 80마리 정도? 꽤 많은.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하남시가 당초에는 이달 말까지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개들의 운명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지금 뭐 시장님께서도 저 뭐야 안락사는 절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9월 말까지 연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남시에서 지금 하남시장님 지시로 그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남시청의 그 동물보호팀하고 동물보호단체하고 이제 결연을 맺어가지고 있죠. 네. 해외 입양이나 국내 입양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아, 예. 그리고 얼마 전에 해외 입양을 전문으로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세 팀이 와가지고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애들이 도사 종류라든지 진도견 있죠. 그리고 일반 믹서견들이 많기 때문에 있죠.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아, 예.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키우기 힘들고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키워야 되는데 있죠. 네. 근데 혹시 뭐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상업적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갈 걸 시장에 염려를 하셔가지고 하남시청하고 동물보호연대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분들에 대해서 있죠. 네. 그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라고는 좀 그렇지만 있죠. 사육 환경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입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앞서도 전해드렸었지만요, 이 현재 남아있는 개들은 주로 대형견들입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이 분양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혹여나 이 분양에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남시청이나 이곳 하남동물병원으로 연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인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